everybody. JJ's Fun Fun English. 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강사 JJ입니다.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그리고 English is fun, as I always say to you. 자, 영어는 즐겁습니다. English is fun. 늘 그렇듯이요. 자, 영어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뷰 기억나시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라는 표현, 우리가 땡큐라는 표현을 배웠었고 그것의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그 표현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땡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땡스라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 Thank you very much 그 표현 배웠었죠. 그런데 뭐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근데 요거랑 또 다른 표현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helping me. 기억나시죠? 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만에요. You're welcome 말고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 가르쳐드렸는데 Right. Think nothing of it. 다시 Think nothing of it. 그리고 또 그런 말씀 하세요. Don't mention it. No big deal. It's okay. Sure. 그런 표현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 은행에서 일해.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라는 표현을 work in, work for, work at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어떻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보셨을 텐데요. 그 사람 은행에서 일해. He works in a bank. He works in a bank.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제가 영어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많이 있듯이 우리 영어에도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속담을 가르쳐줬는데 속담을 외우실 때는요. 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런 뜻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속담은 그 말 문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셨습니까?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예, 다시 한 번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 need. Friend indeed. 예, 발음이 좀 꼬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강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약간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보이고요. Can you give me a lift? Can you give me a ride? 야, 태워줄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디 가고 있어, 나는 어디 가는 중이야 라는 표현들을 많이 배울 거고요. 내가 여기 차 태워줄까? 너 어디로 가는데? 네, 이런 표현들을 영어 속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하고 줄리가 나와요. 팀하고 줄리의 대화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i, Julie. Hi, Tim. You startled me. Did I? Sorry about that. Can I drop you somewhere? If you are going my way, I'm going to the post office. Get in. Where are you going, Tim?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That's the opposite direction.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aren't you? That's all right. I have plenty of time. 네, 마지막에서 I have, 제가 조금, 저는 제 원래 영어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어서 제 발음은 많이 영어, 미국 영어식으로 좀 되게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때 I have plenty of time 이렇게 말 안 하고 I have a plenty of time 이렇게 영국식으로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한 문장씩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Hi, Julie. 자, 줄리랑 팀이랑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Hi 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줄리도 Hi, Tim. You startled me. 우리가 많이 안 봤던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Startled. 우리가 start는 아는데, 그쵸? 시작하다, start는 아는데 여기 보니까 startled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startled 뭐지? start하고 비슷한 표현인가? 그런데 좀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자, 여기서 표현해서 You startled me. 그러면 너 네가 나를 깜짝 놀래켰어 라는 표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surprise 하고 이런 표현하고 조금 달라요. 누군가 오! 하고 놀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할로윈이 얼마 전이었는데 할로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스푸키 스토리라든가 무서운 이야기 뭐 호러 무비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 하고 놀래키는 거 우리는 어? 하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네, 그거를 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유령이 나와가지고 놀리지 그러면서 부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깜짝 놀라는 거 그 표현은 You startled me!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도 그렇죠? Startled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surprise보다 강도를 조금 더 센 거죠. 그래서 You startled me! Surprise는 거네요. Surprise는 거요. 놀라긴 놀랐는데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Hey, you surprised me.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요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어떤 선물을 딱 받았어요. What a nice surprise. Surprise는 surprise인데 nice surprise예요. 놀랬지만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 이제 감정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 nice surprise. 예, 저도 이거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hat a nice surprise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Hi team, you startled me.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라는 표현. 그랬더니 팀이 진짜? 내가 그랬어? Sorry about that. 미안해. Sorry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는 제가 thank you for 이런 표현을 가르쳐드렸죠. 요거는 미안해. 근데 sorry, I am sorry 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뭐가 미안해 라고 할 때는 I'm sorry 또 for를 쓰시면 될 거예요. 자, I'm sorry에 대한 표현 조금 더 배워볼게요. 보통 우리가 많이 늦어서 미안해 그런 표현을 많이 있죠. 근데 늦어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세 가지로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문법이 약간 달라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미안해라는 세 가지 표현 여기서 제가 발췌해왔는데 늦어서 미안해. 원래는 I am sorry that I am late. 원래 대시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대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I'm sorry I'm late. 이렇게 주어체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다시요. I'm sorry I'm late. 네. 또 그 다음에 I'm sorry to 동사 라고 하는 거 to verb이에요.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 근데 late이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m sorry to be late. I'm sorry to be late. Be la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배웠던 표현 sorry for로 표현하면 for라는 것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te. be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명사구를 만들어요. I'm sorry for being late. 자, 요 표현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I'm sorry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to be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 sorry. 네. 자, 여기를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I'm sorry about that 하고 Can I drop you somewhere? 자, 타잔이 얘기합니다. 타잔이 제인한테 Can I drop you somewhere? 자, 내가 너를 Can I? 뭐뭐 해드릴까요? Drop. Drop은 어디서? 떨어뜨리다 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떨어뜨리다는 게 아니라 어디 데려다 줄까요?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라고 할 때 차에서 어디 데려다가 내려드릴까요? 라고 할 때 Can I drop you somew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an I drop you somewhere? 같이요. Can I drop you somewhere?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줄리가 방향이 같으면 네가 내 쪽으로 가면 가면 괜찮아. 그럼 나는 우체국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f you are going my way, I'm going to the post office. 다시 한번요. If you are going my way, I'm going to the post office. 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만약에 내가 가는 쪽으로 간다면 If you are going my way, 내 쪽으로 간다면 나 지금 우체국 가는 중이야. 뭐뭐 하는 중이야. I am going. 네, 그래서 진행형을 썼었죠. 그래서
I'm going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 그러면요, post 뭐 이제 뭐 이렇게 우편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그러면 post offi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팀이 뭐라고 하냐면 타, 야 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야 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Get in, 차에 오르다, 차 타. 그래서 안으로 타, get in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때는 get in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get on the bus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탈 때는 get in the car 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또 get on a plane, get on a boat, get on a train, get on the bus. 자, 그리고 bik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et 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et in과 get on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줄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는데?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eam? 너 어디 가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뭔가 이제 질문을 할 때 Where are you going? 하고 이렇게 끝을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예, 어디 가세요? 예, 한국 사람, 한국말들은 이제 다 끝이 다 뒤로 올라가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쓰는 이제 뭐 영어에서 쓰는 표현도 위에 거 보시면은 Can I drop you somewhere? 하고 올렸어요. Can I drop you somewhere? 이게 위로 올렸죠. 그런데 Where are you going? 이거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Can I? Am I? Am I pretty? Did I? 내가 그랬어? 라고 할 때는요 끝을 올립니다. 그런데 WH를 시작하는 거 who are you? Why are you doing that? 예, why are you doing that? 이렇게 WH로 시작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를 할 때는요 끝을 올리는 듯 하다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So where are you going, team?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거요.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나 어디 가는 중이야? 아까 내가 나 우체국 가는 중이야 라는 표현은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도서관에 가는 중이야. 같이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그런데 문장이 좀 더 길어졌어요. 내가 뭐뭐 하러 가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은 to 부정사를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Pick up은 뭐예요? 책을 집다 라는 표현인데 책을 집으러 가나?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책을 우리가 집으러 가겠습니까? 책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근데 borrow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pick up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pick up a book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또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반납하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가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예, pick up a book, 반대말은 return a boo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library to return a book. I'm going to the library to return a boo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줄리가 봤을 때 반대쪽 방향이에요. That's opposite direction. That's opposite direction. 이라고 그거 반대 방향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opposite이 반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direc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direction 그러면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opposite이 나오면 반대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opposite로 제가 단어를 몇 개 만들어 봤었는데요. opposite direction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opposite word 그러면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cold, what is the opposite word of cold? 그러면 that's hot. 그렇죠? what is the opposite word of man? 그러면 woman이 opposite word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opposite sex라는 거예요. sex라는 것은 어떤 성별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 성별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랬더니 어 그거 반대편이잖아.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aren't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aren't you? Going out of your way. 나 때문에, for me, 나 때문에 너가 가는 길을 벗어나게 되잖아, 돌아가게 되잖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 너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하면요. Are you going,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여기까지.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aren't you? 하고 붙었어요. 뭐를. 야, 저거 예쁘지? 그치 않냐? 라고 하는 우리 그렇죠. 부가적으로 붙여서 어 뭔가 이제 확신을 얻고자 물어보는 것 또는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바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 의문문에 대한 문법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는 팁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앞에 동사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만든다. 만든다든가 또 앞에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일반 동사라면 두 동사로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조동사면 조동사로 받는 거. 그리고 앞에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 이거에 따라 제 주어가 제 바뀌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제 그것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aren't you? 그렇지 않니? 라고 표현하니까 That's alright. 괜찮아. I have plenty of time. That's alright. I have plenty of ti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alright. That's alright. 괜찮아 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아. 자, 그런데 여기 alright이 들어가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네. That's alright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관계해서 alright, 뭐 right이 들어간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Alright, that's alright, that's right 이런 표현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각각 다른 뜻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Alright, I see. Alright, 뭐 알겠어. 내가 알았어. Alright, okay, okay, alright 이렇게 쓸 때 alright 씁니다. Alright. 자, 또 그 다음에 That's alright. 괜찮아요. That's alright. 제가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럴 때 I'm sorry. 그럴 때 그 사람이 That's alright. That's okay. 라고 표현할 때 That's alright 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That's right. 애기가 똥 쌌어요. 그랬더니 I put 똥 쌌어요. 당신이 맞아요. You are right. 이렇게 하는 표현을 가져왔는데 That's right. 맞아요. You are right. 이렇게 맞아요 라는 표현도 여기서 right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 That's right. I have plenty of time. 그래서 도대체 I have plenty 라는 표현이 뭐지? 그래서 I have plenty of time. Plenty of 라는 표현은요. 많은, 풍부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ave a plenty of time. 그러면 나 시간 엄청 많아. 근데 I have a lot of time. 이렇게 얘기할 수도 I have a much of tim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plenty of time 구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lenty of tim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예문에서는 또 여자 때문에 이제 실연을 당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친구한테 But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 물가에 바다에 물고기 많어. 라면 여자들은 널려서 또 남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상심한 여자한테 야 남자들 세상에 남자들 많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요.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 라는 표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팀과 줄리의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게요. Hi, Joey. Hi, Tim. You startled me. Did I? Sorry about that. Can I drop you somewhere? If you are going my way, I'm going to the post office. Get in. Where are you going, Tim?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That's the opposite direction. You are going out of your way for me, aren't you? That's all right. I have plenty of time. 네,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 데려다 드릴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각나세요? 어디 데려다 드릴까요? 어디다 내려 드릴까요? Can I drop you somewhere? Can I drop you somewhere? 내가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가는 중이에요. 도서관에 가는 중이에요. 책 빌리러. 이렇게 쓰는 표현이겠죠? I'm going to the library to pick up a book. 그러면 내가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I'm going to the library to return a boo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 반대 방향인데. 반대 방향이잖아요. That's opposite direction. That's opposite direction. 나 시간 많아요. I have plenty of time. I have plenty of time. 이렇게. 그래서 오늘 ride 내가 어디 때 내려다 줄게. 나 시간 많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즐겁게 또 영어 복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